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이 적어짐에 따라 그만큼 늘어난 소아 비만 문제. 유행하면서 요즘 우리 아이들 밖에 잘 나가지 못하다 보니 운동량이 줄었습니다. 실제로 이 시기 어린 비만 환자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문제를 고민하는 시민들과 함께 디에이블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스스로 해결단 튼튼 프로젝트입니다. 아동 비만 문제가 체감적으로 30%가 넘고 그리고 이 부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 회복기에 있어서 실제 학습 능력 저하까지 떨어진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스스로 해결단은 지역 주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셨는데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궁금하시죠? 먼저 간담회를 통해서 아이들과 소통하여 스스로의 건강 문제를 인지하고 문제 개선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가짐으로 튼튼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디에이블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의 식습관과 운동, 수면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이를 통하여 잘못된 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1대1 전담 코치를 매칭하여 디에이블의 어플을 활용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한 건강 플랜을 적용합니다. 참여자가 직접 건강 일기를 쓰고 100여 명의 아동과 부모가 함께 참여하였으며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온라인 운동 클래스를 통해 주민 참여를 독려하고 지역 아동센터와 초등학교 방문 수업을 하여 건강 일기 및 운동 지도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았는데요. 꼭꼭 씹기 미션, 만보기 미션 등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댄스 교실을 진행하여 즐겁게 운동을 할 수 있게 흥미를 키워주었습니다. 지금은 미션을 수행한 아이들의 느낀 점 발표 시간입니다. 지효, 어땠어요? 30분 이상 15분. 자리를 옮겨 튼튼 프로젝트에 참여한 부모님과 아이, 강사님의 인터뷰를 들어볼까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아이한테 어떤 우유를 지급해야 되고 요구르트는 어떤 걸 줘야 되고 이런 걸 생각을 미처 못했던 부분까지 세심하게 체크해 주셔서 조금 더 영향을 더 받았던 것 같아요. 그걸 쓰면서 이제 제가 이제 운동을 별로 안 하는데 운동을 조금씩 하면서 좀 뿌듯함을 느꼈고 바른 자세 잡기 그런 거 있어가지고 재밌게 했어요. 습관이나 생활습관, 운동습관 같은 것들이 지표화가 되고 점수로 나오다 보니까 친구들이 그게 점수가 눈에 보이다 보니 그런 게 더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고 개선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변화된 모습을 많이 봤던 부분이라 선생님들도 코칭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공감이 가득 사업을 통해 디에이블은 아이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